파도가 넘치대는 이곳은 동해의 한 해수욕장. 그런데 이곳 모래사장에 사람들이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범인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고독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김동환 씨였습니다. 큰 시합이 있을 거라고 잘 들었어요. 상대방 고등학교와 함께 비공식적인 격투를 가질 예정입니다. 게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김동환 씨가 이날 두 어깨에 힘을 잔뜩 넣은 이유, 바로 최고 실력의 태권도 팀과 정면 대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도저히 못 참겠어. 초반 상대 팀이 방심한 틈을 타 주먹을 날린 김동환 씨. 이어 바로 돌려차기까지 성공시키며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만 헛바이질이라는 결정적 실수를 하고 맙니다. 너무도 어이없는 실수에 재촬영을 사정하며 감독님에게 매달리는 김동환 씨. 그런데 감독님은 끝까지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 태권도부라고 얘기 들었어요. 홍용객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뒤돌려 차이가 특기입니다. 보여주세요. 아 이거 너무 멋있던데.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기 전 액션의 필수 코스 와이어 준비에 들어간 김동환 씨. 그런데 상당히 타이트해 보이죠? 이번엔 좀 패드를 많이 넣어주셔서 편하네요. 역시 패드는 쿠션이 중요해요. 완벽히 준비를 끝낸 후 공중 점프 리허설에 들어갔는데요. 쿠션 좋은 보호 장비 덕분인지 번쩍하는 것 같아요. 놀이기구를 탄 듯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날 와이어에 매달린 사람은 무려 8명. 스태프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노는데 정신을 뺏긴 김동환 씨. 야, 내려줘! 손질 잘 안 돼요. 감독님의 한마디에 바로 이렇게 벌을 받고 갑니다.